아이돌에서 연기돌로 변신한 두 사람 앞으로 멋진 경쟁. 경식 임시완. 한때는 한 그룹에서 한 솥밥을 먹으며 함께 활동했던 두 사람. 서로에 대한 평가 안 들어볼 수 없겠죠. 제국의 아이들 최고의 연기돌은 박형식 임시완. 하나 둘 셋. 박형식. 시청률이 무려 근 40%에 육박하는 이길 수 없다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는 분이지.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고, 그리고 제 평생 살면서 40% 넘는 시청률의 드라마를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냥 정말... 웃어요. 그냥 웃어요. 네. 네, 아,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시에 그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. 드라마 팬미팅이 처음이거든요. 큰 사랑을 받아서 일본에서 이렇게 팬미팅을 할 수 굉장히 기쁘고요. 아버지 호강시켜 대단했죠. 싶어요. 시청률 어떻게 나는 사는 게 맨날 이거밖에 안 되나 몰라. 제국의 아이들 내 최고의 연기돌로 형식 씨가 꼽은 시완 씨. 그렇다면 맞들겠습니다. 형식 씨의 대답은요? 내가 임시완보다 나은 점이 있다. 뭐랄까 여배우와의 케미? 케미야.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. 예? 그럼 도장. 박경식 씨 여배우와의 케미는 물론 남배우와의 케미도 넘치는 걸 보니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하네요.